혹시 수도권 외곽 쪽에서 전원주택지를 찾는다고요? 그럼 어떤 기준이란 게 있으신가요? 없다고요? 아님 잘 모르겠다고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그 기준 제가 정리해드리죠. 무조건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킬포, IC, 행복. 첫 번째는 킬포. 킬링 포인트죠. 다른 말로 특징이나 매력 요소를 뜻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산이냐, 바다냐, 강이냐, 논이냐, 밭이냐, 공원이냐. 대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아, 역시 좀 헷갈린다고요. 그럼 낚시냐, 요리냐, 텃밭이냐 이런 취미로도 따져볼 수 있고요. 아니, 조금 이따 보실 LPG냐, 도시가스냐 등 기반 시설로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동네 보면서 저랑 같이 실습 한번 해보죠. 두 번째는 IC. 야, 욕 아니고요. 인터체인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동네랑 얼만큼 가깝냐 이걸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저는 자차로요, 10분이면 베스트다, 퍼펙트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행복. 아니, 행복하니? 할때그 해피 말고요. 행정복지센터, 옛날에 읍면동무사무소 있잖아요. 여기선 그걸 말합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외곽지역 인프라, 대체로 이 행정복지센터, 행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가까울수록 좋겠죠? 역시 자차로 10분, 그 정도면 더할 나위 없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자, 암기하세요. 수도권 외곽 전원주택지 고를 때 기준 세 가지 뭐? 킬포, IC, 행복. 그렇다면 오늘 돌아볼 이 마을들은 요 기준에서 봤을 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저와 함께 재미삼아 하나씩 따져보시죠. 이번에 돌아볼 곳은 총두 군데, 모두 이천 신둔 도예촌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른바 역세권 전원마을들입니다. 바로 여기가 경강선 신둔 도예촌역. 도자기를 본따서 곡선형으로 매끈하게 잘 빠졌죠. 요 바로 전역이 광주시 곤지암역이고요. 다음역이 이천 시내에 붙은 이천역입니다. 대충 어딘지 느낌 오시죠? 아, 그나저나 주차된 차들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다들 직장에 출근하려고 졌다 댔을 텐데요. 자세한 건 이따 입지 분석 시간에 정리해 보고요. 일단 첫 번째 마을 찾아 이동해 보죠. 큰길 따라 한참을 가도 뭐 휑하죠. 도저히 우리가 알던 그 역세권이라 보기 힘든 모습. 전부 다 논밭 논밭, 푸릇푸릇해서 눈이 다 시원하더군요. 아, 최근에 저 반대쪽 어디에서 역세권 개발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만, 글쎄요, 아직은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여기 도로 종점 보이죠? 여기서 한 500m 더 내려가면 드디어 마을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가 입구인데요. 가만, 응? 도시가스? 대박! 확인해 보니까 진짜더군요. 동네 가스통 하나 없어요. 아니, 주변에 아파트도 안 보이는 이런 외곽에 도시가스라니. 헐! 마을은 전체적으로 깨끗 깔끔하네요. 향도 위쪽 정계산이 폭 감싸고 있는 아늑한 정남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주제죠. 이 마을의 킬포, 매력 요소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눈 부릅뜨고 찾아보시죠. 마을 가운데로 난 길을 그대로 달려오면, 에? 끝났네요. 여긴 또 다른 택지를 확대 조성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외로 동네가 좀 아담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전경은, 그냥 평이하네요. 킬포는 어렵겠어요? 내려가서 도로 구석구석을 좀 훑어보자. 안쪽 길은 아까보다 많이 좁고요. 구불구불한데다 길가에 차들도 많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다만 느낌. 초행길이라 버겁더군요. 근데 앞만 봐도 눈에 확 꽂히는 킬링 포인트. 잘 모르겠죠? 그럼 역시나 처음 해본 도시가스 쪽으로 확 기우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도 비슷한가요? 또 분위기 자체도 그닥 나쁘지가 않아요. 남향이 이래서 좋죠. 도로라던가 뭐가 조금 조금씩 빠져도 이 아늑함, 이것만으로도 웬만큼 다 커버가 되니까요. 이제 두 번째 마을로 출발. 여긴 예전부터 구독자님이 꼭 한번 다녀와 달라고 요청했던 마을. 아까 그 도로 끝에서 쟀을 때 직선 거리 500m. 두 마을 거리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 들어와서 마치 시골길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대로가 시원하게 뻗었죠. 직진만 하면 바로입니다. 아, 이게 이 마을 매력 포인트가 될까요? 일단 계속 가보죠. 요 앞에는 신축 단지가 조성 중인 것 같고요. 드디어 마을이 딱 펼쳐지는데, 아하, 막혔군요. 앞에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보안은 확실한 장점이니까요. 여긴 대신 한번더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 보도록 하죠. 마을이 반듯반듯 참 곱죠. 뒤로 보이는 정계산이 아까 그 마을보다는 좀더 가깝게 붙어 있는 여기도 정남향 훌륭합니다. 이곳은 민간에서 개발한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건폐율은 일반적인 40%인데 용적률이 무려 100%, 게다가 최고 4층 이하까지 가능. 이야, 이거 잘만 하면 근사한 집 구상도 가능하겠는데요. 아, 요거는 확실한 매력 포인트 킬포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긴 도시가스가 아직이더군요. 아까 그 동네하고 바로 지척인데 이렇게 다르다니요. 자, 그럼 이쯤에서 두 마을 킬링 포인트 정리해볼까요? 둘 다 역세권, 이건 빼고요. 하나는 도시가스, 하나는 용적률 100%. 자, 여러분의 선택은 빠밤. 하하, 역시 좀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체크사항 만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외곽 전원주택지 기준 세 가지 뭐다? 킬포, IC, 행복. 그럼 남은 IC와 행복 체크하러 출발! 신둔 도예촌역 앞인데요. 지금 주차장에 차 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빼곡하죠? 앞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게 주차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여기고요. 앞으로 쭉 가면 신둔 도예촌역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인적 드문 조용한 도로에도 버스 정류장은 있습니다. 아, 버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역세권일수록 연계버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차 놓고 나가서 마음 편하게 전철 타죠. 아, 근데요, 버스 정류장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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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있네요. 첫 번째 마을에선 그래도 나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두 번째 마을은 조금 애매하죠. 굳이 전철을 타려면 자차로 이 복잡한 주차장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그냥 속 편하게 자전거로 나오는 편이 더 빠르겠습니다. 아, 그래도요, 이런 철도라도 옆에 붙어 있는 게 어딥니까? 다른 저런 마을에서 보면 진짜 복에 겨운 소리죠. 각설하고요, 이제 두 번째 체크포인트 고속도로 IC 살펴볼까요? 위로 광주 원주선, 왼쪽으로 중부선이 흐르는데요. 가장 가까운 인터체인지는 여기 신둔 하이패스 IC입니다. 두 마을의 가운데인 아까 도로 끝 지점에서 쟀을 때 13분 6km. 와우, 훌륭합니다. 합격! 저 앞에 미곡 처리장이 보이고요. 큰 길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 마을 옆에 또 저렇게 또 조그만 단독 마을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을 주변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을 앞쪽에는 이렇게 좀 버려진 축사나 이렇게 공장, 창고, 시골이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경부선 아래 전원마을 중 이 공장, 창고 뷰에서 자유로운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산업체 위주로 동네가 형성된 곳이 많은데 가만, 이런 곳에 학교는 어디? 여기 있네요. 신둔초, 마을에서 차로 6분 2km. 거 봐요,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행복 행복 하는 겁니다. 지금 전원마을 앞쪽으로 이렇게 한 20-30여 필지 또 다른 전원마을이 조성 중입니다. 또 필지를 분할해서 분양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더 확대될 걸로 보이네요. 확실히 지하철역과 가깝다 보니까 마을 앞에 이렇게 신축 빌라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또 우리 마을의 유일한 편의시설, 편의점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두 마을이 모두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보는 눈들이 다 도진개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전원주택지 세 번째 기준인 행복, 행정복지센터는 넵, 아까 그 신둔초 바로 아래입니다. 똑같은 거리 6분 2km. 역시나 행복도 마을과 무척 가깝죠. 합격! 실제로 보세요, 여기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마트, 파출소, 우체국, 농협. 외곽 전원주택지에서 이렇게 인프라들이 모두 한데 뭉쳐 있어주면 그거야말로 찐 행복. 그 밖에 대형마트와 종합병원은 여기 있습니다. 이마트 2000점 14분 7km,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 13분 6km. 아, 이마저도 괜찮네요. 그렇다고 우째 아쉬운 게 없겠습니까? 멀리서 봤을 때 저게 병풍인 줄 알았는데요. 아, 글쎄, 자세히 보니까 송전탑들이더군요. 두 마을 공통이고요, 가까운 곳은 50m, 먼 곳은 4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 송전탑 대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울까요? 제가 여러 군데 검색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워낙 해박해가 심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전자파가 시게 들어와서 암에 걸렸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옆에 살아도 멀쩡하다는 분도 있고, 하여간 이것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00m 이상 이격되면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무해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서 따로 충분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팡 안 되고, 쓱 되네요. 마컬 안 되고, 배민 안 되고, 요기요도 땡이요. 교통, 교육, 의료, 상권, 배송 다섯 가지를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하니까 또 한 번, 수도권 외곽에서 전원주택지를 고를 때 기준 딱 이 세 가지만 암기하세요. 킬포, IC, 행복.
제가 보기엔요, 이 두 마을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합니다. 그래서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전원주택 입지죠. 다만 지금까지 언급한 자잘한 특성들, 나름의 온도차가 분명하니까요. 주말에 나들이 삼아 한번 가볍게 내려가 둘러보시면 훨씬 판단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